씨름이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싫다. 그럴 땐 이 짜잔형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짜잔형 출동 준비! 출동! 우리 손바닥 씨름 말고 그냥 손바닥 놀이 하는 거 어때? 어? 그냥 손바닥 놀이요? 응! 손바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야. 아! 발바닥 있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좋아 좋아! 좋아. 손바닥 발바닥 놀이 하자! 손바닥, 발바닥 놀이 할 친구들 모두 모두 반기별로 모여라! 손바닥, 발바닥 놀이할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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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손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발박수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좋아요. 그럼 이번엔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박수 쳐보기! 자, 먼저 손바닥부터!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바닥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바닥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를 쳐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바닥 자, 이번에 발바닥 박수 준비! 우리 모두 다 같이 발바닥 우리 모두 다 같이 발바닥 자, 이번에 손바닥으로 발바닥 쳐보기!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박수! 우와! 이번에는 발박수! 우와! 우리 친구들 손박수, 발박수 소리 진짜 크다! 맞아! 친구들 손바닥, 발바닥이 얼마나 크길래 저런 소리가 나지? 그런 게! 그럼 우리 친구들 손발바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직접 그려볼까? 어떡해요? 자, 봐봐. 자, 손가락을 쫙 펴서 종이 위에 딱 올려놓고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지. 자, 우리 친구들도 손가락 쫙 펴서 종이에 올려놓고 손바닥 그려보세요. 네! 그려줄까? 아, 응! 예쁘게 그려줘! 그래, 아. 자! 우리 친구들도 친구 손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번엔 친구들 발을 종이에 올려놓고 짜잔 형이 친구들 발을 그려줄게요. 발을 그리자. 예쁜 발을 그리자. 아, 귀엽다. 자, 우리 친구들도 친구 발 그려주기. 발, 쓱쓱쓱쓱. 예쁜 발을 그리자. 조그맣고 귀여운 친구 발을 그리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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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그리자. 예쁜 발을 그리자. 조그맣고 귀여운 친구 발을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린 손바닥, 발바닥 그림으로 더 재밌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뭐냐? 자, 발바닥 그림은 먼저 발로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그렇지. 오. 하나, 오. 자, 그럼 손바닥 그림에는 손바닥을 대고. 손바닥으로? 자, 재밌겠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먼저 발바닥 그림에 발바닥을 대고 준비! 준비! 발바닥에 발을 대고! 발바닥에는 발바닥 대고
발바닥, 다시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자, 발바닥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손바닥! 손바닥! 엉금엉금 갑시다. 손바닥! 엉금엉금 갑시다. 손바닥! 발바닥! 발에는 발, 발바닥! 신나게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손에는 손, 손에는 발바닥! 엉금엉금 이번에 아주 빠르게 손바닥! 손바닥! 손에는 손, 신나게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발에는 발, 발에는 발, 엉금엉금 갑시다. 엉금엉금! 손바닥, 발바닥 떼고 지나가기 모두 성공!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손바닥, 발바닥 놀이 해봤는데 모두 즐거웠나요? 네! 좋아요. 신나게 논 우리 친구들에게 짜잔형이 주는 선물! 짜잔! 오! 뽕뽕이 도장, 꽁야! 발바닥 도장, 꽁야! 손바닥에 꽁꽁꽁, 발바닥에 꽁야! 눌러서 하면 끝! 자, 그럼 씩씩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보내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뿌이 뿌이! 방귀 진짜 독하다. 어때? 내 방귀가 더 세지? 아니, 내 방귀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더 세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 둘이 더 세다고 써봤자야. 방귀별 최고의 방귀 대항은 따로 있다고. 바로 엉뚱쌤. 엉뚱쌤? 나도 얘기 들었어. 엉뚱쌤의 방귀는 정말 대단하대. 그래. 방귀별에 엉뚱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 우와. 엉뚱쌤의 방귀가 얼마나 세길래. 와, 궁금하다. 엉뚱엉뚱 엉뚱쌤 최고의 방귀 대왕.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유명할까? 내 생각엔 말이야, 엉뚱쌤이 방귀 끼면 사리와리비 쾅! 엉뚱쌤이 방귀 끼면 바다가 출렁출렁. 엉뚱쌤이 방귀 끼면 태풍이 휘몰아쳐. 엉뚱엉뚱엉뚱쌤 최고의 방귀 대왕. 안녕, 친구들! 와! 안녕하세요, 엉뚱쌤! 나 간다! 우와! 엉뚱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런.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었죠? 아, 엉뚱잼 얘기요. 엉뚱잼 방귀가 그렇게 세다면서요? 내 방귀가 좀 세긴 세지. 엉뚱쌤, 저한테 친구의 방귀끼리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반 반장이잖아요. 야, 반장이면 다냐? 그리고 방귀는 내가 더 세다고. 야, 내 방귀도 엄청 세거든. 엉뚱쌤,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한테,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자자자, 진정해요, 진정해. 방귀를 잘 끼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엉뚱쌤, 알려주세요. 엉뚱쌤. 아, 글쎄, 비법이 없다니까 그러네. 나 참. 엉뚱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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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쌤. 엉뚱쌤! 엉뚱쌤! 아이, 걱정이야! 엉뚱엉뚱엉뚱쌤 비법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방귀 뀌는 비법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알고 싶다면 내일 가르쳐주도록 하겠어요. 우와,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아니야. 저한테 가르쳐주실 거죠? 그쵸, 엉뚱쌤. 아니, 방귀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방귀 대결이요? 하나, 둘.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이 엉뚱쌤의 방귀 비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방귀 대결에서 내가 꼭 이길 거야. 방귀를 잘 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 뿡뿡이는 열심히 운동하고 먹기만 하면 방귀가 뿡뿡 나오는 보리밥! 그리고 고구마랑 삶은 달걀을 넣어서 방귀약을 만들어야지! 방귀약 먹고 방귀 대결에서 꼭 이길 거라고! 꼭 이길 거야!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 애구는 열심히 방귀약 만드네! 강력한 방귀를 끼려면 힘을 모아서 한 번에 발사해야 돼! 뿡뿡이는 힘을 모아 방귀를 잘 끼려면 배에 힘을 길러야 돼. 먹고야 작 배로 세게 밀어. 알았다.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 애구는 배에 힘 기르고.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그만할까? 아니요. 방귀 잘 끼려면 배 마사지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꾹 참아. 네.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 뿡뿡이와 애구 노력하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네. 빵빠라빵! 뻥빠라뻥! 지금부터 방귀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힘센 방귀하면 바로 나! 자, 뿡뿡이! 네, 아, 뿡뿡이는 방귀학교에서 힘센 방귀로 아주 유명한 친구죠. 자, 두 번째 참가자
지독한 방귀 냄새 하면 바로 나! 지독한 방귀 냄새의 주인공!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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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에구의 방귀 냄새를 맡으면 한 3일 동안은 밥을 못 먹는다죠. 네, 자 마지막으로 방귀 대결에서 이긴 친구에게 최고의 방귀 비법을 가르쳐 주실 방귀계 살아있는 전설 엉뚱쌤. 신난다. 자 방귀 대결을 시작합니다. 방귀를 껴서 저 풍선을 많이 터뜨리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뿡뿡이 애궁 준비! 뿡뿡아 잘해렴! 애궁 애궁 화이팅! 뿡뿡이 화이팅! 자 방귀 발사! 누가 이긴 거지? 와! 뿡뿡이는 10개 다 터뜨렸어요! 에구도 10개 다 터뜨렸다! 어? 아, 그럼 둘 다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뿡뿡이랑 애구 둘 다 방귀 실력이 대단해요. 그럼 엉뚱쌤 최고의 방귀 비법은 누구한테 알려주실 거죠? 글쎄 최고의 방귀를 끼는 비법은 이미 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요? 애구 방귀를 잘 끼기 위해서 뭘 했지? 저는 방귀를 잘 뛸 수 있는 방귀약을 연구했고 배에 힘을 기르는 연습도 했어요. 오, 그렇지. 뿡뿡이. 전 열심히 운동을 했고 간지러운 걸 꾹 참고 배 마사지도 받았어요. 그 봐요. 뿡뿡이랑 애구 둘 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방귀를 끼는지 알고 있잖아요. 먹고도 최고의 방귀 끼는 방법 알아요. 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방귀가 뽕뽕 잘 나와요. 뿡순이는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으면 꽃방귀가 솔솔 잘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엉뚱쌤의 학생들은 최고예요. 그래도요, 저는 엉뚱쌤처럼 아주 아주 센 방귀를 끼고 싶은데. 맞아요. 엉뚱쌤, 우리 앞에서 방귀 끼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내가 방귀 끼는 걸 꼭 보고 싶어요? 네! 내가 방귀 끼면 산이 다 무너질 텐데도? 네! 내가 방귀 끼면 방귀별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도? 네! 좋아요. 그럼 엉뚱쌤의 초강력 파워 방귀 준비! 방귀 에너지가 엄청난다! 내가 반짝으로 숨바라는데 얘들아 멈춰줘! 내가 왜 방귀를 안 끼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엄청 놀리겠지. 자, 먹구야. 어? 이번엔 호떡이다. 오, 아, 오 좋다. 먹구 화이팅. 호떡을 받아라. 호떡. 훈쩍아 받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저, 아, 아, 예, 내 뚜껑을 안 뺐구나. 조준영! 어? 너 설마! 어떡해요! 아, 뿡뿡아! 잠자다 뿡뿡이도 모르게 그만! 짜잔형! 아 미안 미안. 아 그래. 짜잔형이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이유는 없지. 이거 어떡하냐? 아이 진짜. 아 알았어 뿡뿡아. 아, 그나저나 이거 친구들한테 놀림 당할까봐 가지고 왔구나. 네. 이렇게 실수한 걸 알면 친구들이 엄청 놀릴 텐데. 아. 어떡한다? 보잉? 저긴? 어? 수도관에? 커다란 대야도 있어. 와 재밌겠다. 가만. 수도가 커다란 대야? 난다! 난다! 생각난다! 신나는 빨래! 빨래요? 그래! 이 이불을 저 수도가에서 깨끗이 빨래하는 거지! 우와! 좋아요! 빨리 가요, 짜잔형! 그래, 좋아! 준비됐나, 뿡뿡! 준비됐다, 뿡뿡! 준비됐나, 뿡! 하!
뿡뿡아. 나는요 뿡뿡이 불유령이다. 으아. 좋았어. 그럼 나는 유령 잡는 짜자장이다. 잡아라. 그럴까? 우와, 친구들도 빨래 할 거 정말 많네. 그럼 모두 신나게 빨래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퐁당 퐁당 신나게 준비. 발바닥이 가질가질 정말 재밌다. 그렇지. 자, 이번엔 좀 더 힘차게 밟아보세요. 폭신폭신폭신한 보세요, 뽁뽁이 빨래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어디? 우리 친구들 빨래는 뭐 하고 있나 볼까? 네. 유나 빨래는 어떤 모양이야? 빨래가 수박 같아요. 이거는 레몬 타탕 같아요. 이야, 모두 멋진데? 뭐라고? 이제 꾹 짜달라고? 어? 좋았어. 빨래 다 했으면 이번엔 꾹 짜볼까? 모두 빨래를 건져주세요. 자, 꾹 짜자. 짜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더 꾹 짜주세요. 이야. 어허, 그럼 더 힘차게 꾹꾹 짜볼까? 네! 꾹꾹 더 힘차게 빨래 짜자 꾹꾹 돌려 빨래 짜자 꾹꾹. 우와! 다 짰다! 친구들도 다 짰나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 빨래를 털어볼까요? 네! 모두 빨래 잡고! 잡고! 신나게 털자! 털자! 팡팡팡! 그럼 이제 빨래를 줄에 널어볼까?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신나는 빨래 끝! 뿡뿡이 찾아봐라. 좋았어. 모두 꼭꼭 숨어라. 짜잔형이 찾는다. 다 찾을 거야. 친구야 숨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친구야.
신나게 놀고 싶다고요? 그럼 밖으로 나와서 빨래놀이 해보세요. 진짜 신날걸요? 그럼 난 다른 친구들 찾으러 가야지. 어딨나?